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발리에서 돌아온 남자 박원석 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는데요. 괌에 가셨어야지 이제 못 돌아오시는 건데 한동안 발리 가셔가지고. 요즘 괌에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수천 명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네. 게다가 이 KBS 이 시사본부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과 싸우자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보수 참칭 장성철을 진행자를 시키며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불안합니다. 지금 뭐 저 댓글에서는 진행 잘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대국민 소통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관련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SBS TV 동물농장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연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반응이 이렇게 썩 좀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많은데 동물권은 윤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농장에 왜 출연한 건지 출연 효과가 좋은 건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석 의원님. 아니 왜 출연했는지까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효과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게시판 반응이나 네. SNS 반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소통을 한다는 거하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걸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직 대통령분들도 소프트한 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 뭐 임기 중에 한두 번씩은 다 출연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럴 땐가. 아, 사실은 땐가. 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곧 한다지만 기자회견도 안 했고 이른바 이 정부에서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태핑도 다 끊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인 자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해 왔는데 지난 수개월 동안에 네. 난데없이 갑자기 전 국민이 애청하는 그런 동물농장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 프로그램 폐지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의 민폐까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대통령 부부가 동물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선결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저런 식의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장면 이것만 보여주는 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셨고요.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뭐 출연 효과는 그냥 쌤쌤일 것 같아요. 쌤쌤. 네, 원래 좋아하시던 분은 우리 대통령 좋아하네 또 뭐 동물도 좋아하네 그런 거고 싫어하는 분은 뭐만 해도 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도 밉다고 그냥 뭐만 해도 싫은 거죠. 이런 기사 봤어요. 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막 나오니까 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댓글 많이 달으시고 그랬다라는 보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네. 뭐 원래 뭐 걔 좋아하시는 분이 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걔 얘기하는데 뭐 그게 큰 문제인가요? 그래서 아마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뭐 이게 좀 기자회견도 좀 많이 하시고. 6월 초에 기자회견 하신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그거야말로 네. 내가 좀 비판할 텐데 일단 뭐 걔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국민한테 관심도 갖고 다른 국민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으시겠죠. 대통령이신데. 저는 그 관심을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굉장히 불경스럽고 불손해요. 지금. 왜요? 개를 몇 번을 달았어요. 아니 그게 제가 뭐 개딸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대못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의도된 발언은 아니죠? 아니요. 아니 개 좋아하시니까 개 프로그램 나갈 수도 있죠. 뭐 그거 네. 가지고 뭐. 네.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초에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지지율도 조금 이제 오르고 안정되고 있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외치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내치에 집중할 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준일 에디터님. 지지율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다른 것보다도. 자신감이 생겼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에서 제가 좀 세게 비판을 할 지점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거예요. 왜 비판을 해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한다고 비판하셨었잖아요. 하는 거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본인이 어떤 시혜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런저런 것도 있다라는 불편한 얘기를 들으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임 1주년 때 했어야죠. 그때 지지율이 높든 낮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취임 기간 동안 100번씩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그럴 뿐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취임 1주년 때 해야죠. 그러면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와서 지지율 이제 조금 오르는 것 하니까 하면은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텝 핑을 할 정도로 의지가 소통의 의지가 있으셨잖아요. 아니, 정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분기에 한 번, 안 되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이럴 때 좀 기자회견을 하겠다 내가 이런 정도의 의지를 좀 보여주셔서 좀 국민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소통이거든요. 어쨌든 뭐 다른 식의 소통도 있지만 개 프로그램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거야말로 진짜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점과 네. 관점이 문제다 그런 네. 말씀 주셨고요. 박원석 의원님. 아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뭐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년을 이제 뭐 건너뛰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상회담 일정들이 쭉 잇따라 있었으니까 네. 아마 그 1주년 기자회견을 조금 미뤄서 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이 정권이 능력을 발휘해서 일어났다기 보다도 구설이나 악재가 없어서 내지는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오히려 악재가 있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저는 민심을 좀 잘못 읽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더라고요. 지지율 좀 오르면 가뜩이나 지금 이 정권은 근자감 이나 자화자찬이 문제인데 더 근자감이 커져가지고 뭔 얘기 들으셨어요?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라는 네. 식의 이제 태도가 나올까봐 좀 염려스럽다. 아. 제가 어제 이제 전직 인분 또 원외위원장인 분 이렇게 같이 식사를 좀 하는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권 내부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여당은 총선 그나마 이제 진영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그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지율 상승을 꼭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든. G7 그 정상회담 참석해서 양자회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약, 협약, 뭐 조약도 맺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못하고. 네. 뭐가 성과다. 네. 뭐가 이 정부의 업적이다. 1년이 지났는데 그게 네. 내치든 외치든 그냥 애둘러서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아 예전보다 실수를 좀 덜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여서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과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지율 자신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올라서 40%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얼미터에서 분석하기로는요.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던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여당의 집시법 개정 추진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호재가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최근 다 상승 추세예요. 뭐 약간 한번 꺾이고는 것도 네, 있긴 했지만은 네, 네. 거의 다 상승세라고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뭘로 원인을 볼 것인가 얘기를 뭐 박원순 의원님 얘기를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G7에서 큰 실수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논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논란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민주당이 너무 못해요. 민주당이 예, 뭐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리얼미터는 좀 민주당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인데 뭐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전된 지 한참 됐고요. 네. 뭐 그러니까 뭐 그리고 부정평가. 그러니까 긍정 부정평가가 있잖아요. 민주당 2년 내에 가장 갤럽 기준으로 가장 안 좋게 나왔다. 네.
그 뭐 그렇게 나올 정도니까 이게 한국 정치는 사실은 이게 독립적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이 못하면 저쪽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 평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네, 저는 내치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이게 지지율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아니,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아니 아니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왜 네, 그러냐면요. 네. 사실 지금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우리들이 다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아 이거 무역 수지 지금 15개월째 적자예요. 경제 안 좋다.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얼마 6일 전에 관세청에서 지금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딱 뭐 20일간만 3주치만 통계를 냈는데. 네. 지금 이달에만 지금 5조 원 이상 적자, 무역 적자. 그래서 누적하면은 지금 한 60조, 70조 적자 날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만. 네. 이게 근데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고 추경호 기재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뭘 하겠다가 아니라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진짜 본격적으로 막 경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지율 상당히 좀 영향 많이 줄 것 같아요, 지금. 박 의원님, 민주당 어떻게 해요? 그 왜 저한테 묻는 거야?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겠죠. 여기 노란색이야.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네. 코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이 그걸 갖다 봉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나 노력을 보이지 못한다. 네. 이런 게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된 게 아니겠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탈당하고 꼬르자르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좀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당내 강경 지지층하고 좀 코드가 맞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서 향후에 당내의 갈등이나 분란이 커질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그냥 여기서 끝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 체포영장 청구된 의원들 그 뭐 체포영장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김남국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하고 여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끝난다는 거잖아요. 더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명단이 나올 거고 또 김남국 의원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공소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면은 그게 여론에 미칠 파장이 큰데 민주당으로서 딱히 이거를 뭐 어떻게 대응하거나 방어하거나 이러지 못할 거라 못할 게 너무 유력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보였던 리더십으로 당 안팎에 조성된 총선을 앞두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뭐 혁신이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좀 돌파구가 될까요? 아니 근데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 동상이몽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근본적 쇄신을 하는 혁신이어야 된다. 이 문제는 이제 공천까지를 포함해서 그 리더십을 대체하는 그런 혁신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비명들 일부의 생각인 거고 네. 지금 친명이나 그 당 주류 쪽에 생각하는 혁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런 류의 일종의 이 당원들의 그 목소리나 당원들의 당 운영에 대한 개입력을 더 높이는 이걸 이제 혁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달라요. 때문에 혁신으로 뭘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관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 계속 갈 거냐 네. 아니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 문제라고 봅니다. 가능해요? 저는 하나 방안이 떠올랐어요. 뭐예요? 네. 박원석 의원님을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는 겁니다. 예, 네, 가실 거예요? 완전 칼질을. 아 그러면 이제 한국 정치 전체를 좀 파괴할 구상을 해야죠. 아니 근데 고장 민주당 파괴하려고 하기 전에 할 수는 없고. 근데 여야가 이제 김준일 에디터님이나 박원석 의원님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본인들의 정당 운영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두 분과 방송하면서도 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는 모습 기대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안 만나시잖아요. 야당 만날 가능성이 없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으로 보면 그렇죠. 대신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겠다는 건데 네. 저는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있다 이슈를 네. 아니 공개 토론도 하고 비공개 회담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김기현 대표 만나면 과연 협치가 이루어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실질적인 권한이 있나? 라는 점에 있어서 만났는데 별 진전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그 협치에 관한 일정한 룸을 김기현 대표가 받아내서 만나는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뭐 만나자고 하는 건지 그조차도 좀 불분명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야당에서도 굳이 만나가지고 뭘 논의한다는 게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관건은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빼고 여야 원내대표 뭐 상임위원장 근데 이거 민주당이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가뜩이나 고립됐는데 더 고립시켜서 이제 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피의자고 피고인인 거 하고 국정운영 차원에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는 거 하고를 그걸 왜 동일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마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슨 협잡이나 한다는 등 그렇게 보는 국민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너무 좁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좁쌀. 그 뭐 대체로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고 일단 뭐 지금 막 사랑의 짝대, 정치권 사랑의 짝대기가 다 어긋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어. 뭐 김기현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랑 술을 먹겠어. 뭐 약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먼저 양보하고 먼저 좀 통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아요. 사실은. 가능성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 만약에 야당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는 거는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성보다도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남산의 부장들 영화 남산의 네. 부장들에 보면은 김재규 역할로 한 이병헌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통 큰 정치 양보하는 정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존재입니까?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절대 영향 안 받아요. 기소했다고 그러면 뭐 갑자기 대통령이 만나면 갑자기 기소 중지하고 뭐 수사 중단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 제일 잘하시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기소한 사람 아무도 못 만나요. 만에 하나 특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 김건희 여사 안 만날 겁니까? 기소하면은? 이거 수사에 영향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좀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대범하게 하시라. 이렇게 지지율 올랐을 때 특히 이렇게 딱 하시면은 제대로 진짜 지지율 더 오릅니다. 예. 김준일 대표가 뭐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불경스럽고 좀 불손한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네. 네. 그런 걸 떠나서 싫은 거죠. 그냥 한마디로. 다 이제 핑계인 거고 이재명 대표 만나서 마주 앉고 이런 자체가 싫은 건데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좋은 일만 하고 살아요. 싫어도 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대야수 상황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뭐 결과를 내려면 네. 만나야 돼요 야당 대표를. 입 안 아프세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언제까지 거부권 뭐 네. 법률안 통과 거부권 이걸 반복할 거예요.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내년 총선 때까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지만 입에 아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야 대표가 만나기로 했잖아요. 이재명 김기현, 이재명 이 두 분 당대표가 만나서 TV 토론하기로 했어요. TV 토론하기로 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죠. 잘했어요? 뭐가 됐든 잘한 겁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못했다. 뭐 물론 이제 평가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떤 막 이게 이제 협치의 물꼬를 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각자들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요즘 전체적인 행보는 어쨌든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졌고 이렇다면 5.18 광주도 가고 봉하마을도 가고 그러면서 내가 좁은 정치인이 아니라 넓은 정치인이고 중도까지 포함하고 반대자들도 포용하는 이런 정치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굉장히 잘하는 거다. 저는 김기현 대표 최근 행보는 높이 평가를 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제일 영수회담으로 그림이 좋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지만 안 되면은 뭐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업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뭐 손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을 만나야지 그냥 존재감 없는 여당 대표 만나서 뭐해? 존재감이 없는 건 맞아요. 그거를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대해 다들 의구심이 있잖아요. 처음 대표 되실 때부터 바지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의전이라든지 서로 이제 격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됐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래서 네. 이거를 이것저것 따질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뭐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서로
본인들의 주장을 좀 근거 있게 싸우지 말꼬리로 싸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됐든 지금 경제 상황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야당은 여당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 의원님 네. 이재명 당대표는 도대체 왜 받았을까요?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아니 이재명 대표도 언제까지 네. 당내 문제만 묶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대 야당의 하나의 네, 거대 거? 야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어떤 성과, 특히 이제 국회 운영에서 성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될 때 특히 민생 뭐 경제 이런 데 있어서 유능한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보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이려면은 뭐 여당 대표 안 만날 수 없고 네. 또 대통령과도 여당과도 협치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뭐 공식 그 TV 토론이든 공개적인 아니면 비공식 회담이든 두 분이 만나서 술을 먹든 다 했으면 좋겠다. 가리지 말고. 그리고 의제와 관련해서도 뭐 서로 하고 싶은 의제가 있을 거예요. 서로 꺼리는 의제가 있을 거고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주고받기 해서 다 열어놓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이래로 지난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건 아니면 뭐 여야 사이에건 네.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건 그런 정치가 없어요. 없었죠. 너무 네. 서로 일방적인 거예요. 이걸 좀 넘어서서 만나서 설사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머리를 마주하고 이견은 이견대로 정식화시키면서 또 합의할 수 있거나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그 여야 대표 간의 뭐 토론 회담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무의미한 토론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냥 얘기만 나누고 서로 그냥 서로 나 이런 얘기하고 나왔어. 아니 그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네. 무의미하지 않다. 저희 우리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두 분께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며칠 전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국민 저 서명운동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준일 에디터님 짧게 한번 긍정적이에요? 야당 아니 뭐 어때요? 저는 그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선동한다 이렇게 뭐 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비밀을 같아요. 비밀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여당으로부터?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 이제 몇 개 보면 최근에 환경운동연합이 아마 뭐 조사한 거, 뭐 미디어,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에 조사한 거 보면은 거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7명, 8명 가까이가 방류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게 이게 실효적으로 일본을 막을 수 없지만은 정부의 지금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 전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압력이 될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과학과 정치를 분리해서 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유해하다라는 전문가가 있고 유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가 있고 롱텀으로 장기로는 위험하니까 이거를 또 반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진영 논리로 너무 움직이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라는 거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예요.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이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도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 불통 비밀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야당이라고 이게 주장하는 거라고 이걸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서명운동도 그런 일종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뭐 이제 과학과 정치가 엉켜있는 영역인데 제가 여권이나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에서 뭘 실패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정부로부터 안정감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답을 듣고 싶은데 그걸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사실은 불신이 더 증폭되는 거고 야당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 이걸 그냥 정치 논리로만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로만 이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특히나 저는 최근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당신들부터 마셔봐라 라는 식으로 이 이슈에 대응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팩트와도 거리가 멀고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을 좀 극단적인 그런 어떤 논리로 끌고 가려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일단 정치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이 이슈와 관련해서. 네. 그게 야당한테 큰 빌미를 주고 있는데 야당은 또 이게 과학을 건너뛰고 또 팩트를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어떤 한쪽 방향으로의 이렇게 마치 선동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이 말씀하신 환경운동연합이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19일부터 23일 4일간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요. 조사에 참여한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짧은 이슈 몇 개 좀 다뤄볼게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번 주에 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면직이 언론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임기가 7월이면 끝나는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내쫓으려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방송 정상화라는 그런 의의를 인정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 면직 자체의 불법성을 그게 덮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불법이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소만으로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공무원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게 독임제도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지켜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에는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있는데. 그 뭐 방통위 설치배 설치 그러니까 그건 뭐 논쟁이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1심에서 최소한 유죄가 나와야지 이거는 그 근거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된다라는 거고 기소만으로 공무원 다 자르면은 어떻게 공무원들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기본권은 권한이 그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가처분 신청 들어가면은 100% 이거는 인용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네. 이제 목적을 네. 달성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 얘기했듯이 반드시 가처분 신청 낼 거고 그러면 뭐 7월까지 임기가 다 도과된 뒤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가처분 결론이. 때문에 저걸 하지도 못할 텐데 직무정지에서 쫓아내지도 못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결과적으로 저는 낙인찍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TV조선 재승인 등등과 관련된 그 한상혁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일종의 추가적인 낙인찍기를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 추가적인 낙인찍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른바 이제 6기 방통이죠. 6기 방통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벌써부터 후임 방통위원장 하마평들이 나오는데 네. 뭐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나와요. 방통위마저도 검사 출신들이 오겠다. 제가 듣기로는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뭐 그분도 있고 후보 중에 뭐 수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마평에 네. 오르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방통위가 어느 정권에서든지 굉장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네. 결국 이 정부에서 또다시 이 정치화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임기 두 달 남은 사람을 게다가 이미 기소까지 된 사람을 이렇게 무리해서 내쫓아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가처분 내면은 반드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임기 다 지나버려요. 그 사이에. 왜 이렇게까지 할까. 결과적으로 낙인찍기밖에는 저는 뭐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요. 박원석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민주노총이 얼마 전에 1박 2일 야간 집회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집시법 개정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신고제를 넘어서서 네. 그래서 불법 집회 경력이 있는 단체가 낸 집회 신고는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야간 집회도 금지하고 야간 집회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났던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났던 사안인데 결국 이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거꾸로 되돌리겠다, 퇴행시키겠다라는 시도라고밖에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규범 밖에서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이게 뭐 과격하거나 내지는 지금 현행법을 어기는 시위를 한다 그러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을 거고 그건 그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전체를 이걸 빌미 삼아서 이 후퇴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건 수긍하거나 공감하기 어렵죠. 김준일 대표님 얘기는 다음에 들을게요.
짧게 하실래요? 아, 짧게 얘기할게요. 네. 20초. 20초. 예. 아니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집회하면서 불법성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다쳤으니까 밤에 그냥 자기들끼리 노숙 뭐 한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정부가 나와서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칠 일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주노총하고 각 세우겠다라는 건데. 민주노총도 국민입니다. 개를 사랑하는 만큼 민주노총 노조원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 오늘 참 방송 힘들었는데 네.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분과 방송해서 정말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뉴스톱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